모여서 이루어진 모든 법은 허망하다라고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일체에 있어 모든 행은 거짓된 성질의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것들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거짓된 법이 허망하다라고 말한다면 대체 무엇이 거짓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것은 세종께서 말씀하신 겸 것이며 공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존재하는 것들은 자성을 가지지 않고 변이하는 것들임이 분명히 보인다. 자성이 없는 존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들에서 공성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변이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만약 자성이 존재한다면 변이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실로 그것에는 변이한다는 것은 없다. 또한 다른 것에도 변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젊은이는 아직 늙지 않았기 때문이며 늙은이는 더 이상 늙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거기에 변이하는 것이 있다면 실로 우유는 음유가 될 것이다. 우유와 다른 무엇인가의 음유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비공이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공이라는 무엇인가도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비공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인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공성은 일체의 견해를 벗어난 것이라고 승자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공성이라는 견해를 가진 그러한 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네, 합장 보십시오. 벌써 금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네요. 말에 필요 없는 말이지만 시간이 참 빠릅니다. 시간이. 전 같았으면 윤 2월이 없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내일 모레일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행. 불교에서 재행무상,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12연기에도 무명행식, 뭐, 이렇게 할때 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 불교가 가지는 종교성의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들으라고 한다면, 불교는 그 행을 지적한 것에 있을 겁니다. 행.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혜로 통찰해 보시고 인간의 삶을 조망해 보시고 인간의 삶을 이루는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가장 바탕인 것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거를 조망을 해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이 행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정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불자들, 수행자들, 논사들 이런 분들이 그 행의 근원을 밝혀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불교의 역사, 불교의 사상사, 불교의 지성사 여기에는 이 행을 밝히는데 행을 어떻게든 규명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행에 대한 지적을 나가르주나 용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불교의 종교성의 근원이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는, 행에 해당되는, 행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작용 정도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의지작용. 무엇 무엇을 내가 하고자 분명하게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의도하는 작용, 뭐 이런 정도로 번역되는 말인데, 불교는 내가 의도하는, 내가 작용을 일으키는 바탕에 있는 나의 의도성, 의도를 어떻게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의도를 일으킬 때 불선법의 의도를 일으키지 말고 선법의 의도를 일으키라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종교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정통하게 불교를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불교는 선법의 의도를 일으켜서 작용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세상은 의도의 산물입니다. 의도의 산물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의도한 바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는 그것이 세상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르주나 용수가 첫 번째 개송에서 모여서 이루어진 것들은 허망하다. 일체에 있어 모든 의도된 것들은 거짓된 성질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의도를 일으킬 때 무엇이 의도를 일으키게 하는가를 면밀히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 것은 내 깜냥의 의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요량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요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의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의도를 일으킨 것은 나의 경험이 영향을 줘서 그 경험의 요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도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나의 작용은 나의 경험과 유사한 것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경험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의도를 일으키게 되고 의도를 일으켜서 우리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작용을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한 것은 내가 이전에 일으켰던 나의 경험과 유사한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작용이 계속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순간순간에 한 가지도 같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같지 않은 것들이 일생을 살면서 한 가지도 똑같은 내용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작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작용이 이전의 경험과 유사한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작용을 일으키는데 작용의 중심에 뭔가 나에게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경험이 그와 유사한 작용을 일으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상속만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유사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착각해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따라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의도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의도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의도를 선법의 의도로 작용하도록 하면 나의 삶이 선법의 열반의 인간으로 살게 하게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불교는 선법의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가르치신 거다. 부처님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중도라고 그러셨습니다. 중도. 선법의 의도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사는 그런 삶의 윤리적인 방식, 그것을 부처님은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모여서 이루어진 법은 허망하다라고 했는데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허망하다.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망하지요. 모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성질을 가진 것들이 모였다는 거죠. 다른 성질을 가진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조건이 변하면 그것은 곧바로 본래 다른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거지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 허망하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일 뿐이죠. 영원하지 않다.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대승불교의 개념으로는 그걸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 불자들이라고 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히 애써서 기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당면의 현안이 순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배하고 뭐 발언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불자의 삶 가운데 일부이겠으나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선법의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셔야 된다. 내가 불자다. 내가 불교인이다라고 한다면 부처님 앞에 가서 참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겠지만 심중에 선법의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말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그걸 어떤 적당한 비유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뭐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표현한 방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조실 스님께서 70이 되시던 해면은 벌써 한 15년 됐는데, 그때 조실 스님께서 책을 내실 때책 제목에 보름날 전일은 묻지 않겠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름날 전일은 묻지 않겠다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름날 전일은 묻지 않겠다 이 말이 그 책 제목으로 쓰여진 데에는 그 책이 평생을 선법의 의도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혹간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참회하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선법의 의도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일평생을 지낸 한 수행자가 70을 맞이하면서 그책 제목에 보름날 전일은 묻지 않겠다라고 잡았다면 그 내용도 선법의 의도로 사는 것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선법의 의도로 세상을 살려고 애써 노력한 그분의 노력이 보름날 전일은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연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선법의 의도로 살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진을 하는 것도 주력을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전부 선법의 의도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삶이 열반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 수행에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름날 전일은 묻지 않겠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 이야기는 운문 스님의 말입니다. 운문 스님. 운문 스님은 지금부터 한 1100년 전에 살았던 중국의 선사인데 운문 스님은 이분이 오른발을 문에 이렇게 오른발이 빠지지 않았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오른발이 상했어요. 뼈를 상했어. 뭐 당신은 정형외과도 없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시면서 어떻게 겨우 나왔는데 평생을 불구로 지냈습니다. 운문 스님은. 그 불구로 지내면서 오른발을 디딛지 못하면서도 천하를
중국 천하 주유를 세번 하셨다는 거요. 정말 그분 정신력의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건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불교적인 삶을 자기의 삶에 온전히 구현해 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천하를 주유를 세번 하신 거예요. 지금 뭐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 타고 뭐 부르릉 하고 다 다녀도 전국에 있는 유명한 스승들을 여러분 얼마나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뭐 이런저런 스승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얼마나 찾아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운문스님은 오른발을 제대로 디디지지를 못하는 그런 불구의 몸으로 천하를 세번 주유하면서 사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광동성에 가면은 광주에서 그 북쪽으로, 요즘은 뭐 길이 좋아져서 한 1시간 반 정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소관이라는 도시 있어요. 소관.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운문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절 이름이 광태선원이었어요. 광태. 광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넓다는 말이죠. 어디에 비교해도 넓다는 말이에요. 좁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비교해도 작지가 않아. 태. 크다 이 말이에요. 태산할 때 태자예요. 커. 어떤 것과 비교해도 커. 광태선원, 그곳에서 가르치는 법의 깊이가, 그 법의 무기가 광태하다. 그래서 그 선원의 이름이 광태선원인데, 이분이 거기 이제 말년에 계셨어요. 광태선원에 계실 때, 한 날은 법상에 올라가서 수자들한테, 스님들한테 법문을 하시는 게요. 그때 나온 말이에요. 한날 법문을 하는데, 운문스님이 선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십니다. 대중들한테 물었어요. 보름날 전 일은 묻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름날 전 일은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름날 후의 일은 어떤가? 그렇게 운문스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시지, 한번. 재미삼아. 여러분, 지난 과거의 일은 묻지 않겠어요. 돌아올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시오, 이 말이지. 아무도 대중이 답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러니까 운문스님이 거기다가 한마디 하셨어. 뭐라 그러는가? 일일시 호일이다. 일일시 호일. 그 말은 들어보셨죠? 일일시 호일. 그건 너무 많이 그 불교권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말이잖아요. 일일시 호일이다. 법정 스님께서 그 말을 번역을 하셨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일일시 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런데 운문 스님이 그렇게 법문을 하신 거, 보름날 전 일은 묻지 않겠다. 보름날 후의 일을 한마디 일러보라. 아무도 대답이 없으니 일일시 호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렇게 법문을 하신 건데, 거기에서 힌트를 잡아서 조실 스님의 70회고록의 책 제목을 보름날 전 일은 묻지 않겠다. 이렇게 잡으신 게요. 그렇다면 그게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번역했던 일일시 호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선법의 의도로 세상을 살라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연결이 될까요? 어떤 맥락의 이야기이길래. 일일시 호일이라고 하는 말은 일일, 날마다라는 말이죠. 날말에. 시라는 말은 이제 뭐 연결 동사죠. 뭐뭐이다, 뭐 이런 말이요. 시는 이다, 불시는 아니다, 뭐 이런 말인데. 예. 호일이다, 이 말은 이제 법정 스님께서 좋은 날이라고 번역을 한 말인데, 호일이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은 관용적으로 그날이 생일을 호일이라고 그러는 게 생일. 태어난 날. 그 말은 우리같이
이해력이 좀 부족한 사람한테는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를 좋아하고 은유로, 비유로 그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짜잔하게 생일이라고 안 해, 태어난 날을. 그날을 호일이라고 하는 게 호일. 에? 그러니까 일일시 호일 그 말은 날마다 생일이다 이 말이야. 날마다 생일이다. 보름날 전 일은 묻지 않겠다. 그런데 보름날 후의 일은 어떤가? 그래놓고 날마다 생일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생일이다. 그 말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도를 일으켜요. 그 의도를 일으킨 것이 한 번도 같지 않아. 근데 그한 번도 같지 않은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난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곧바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사라진다. 그래서 작용이 일어났다가 나의 작용이 사라졌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생사라고 그래. 생사.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해서 생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에는 생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사가 있어. 그러니까 일일시 호일이지. 날마다 우리는 생일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요. 그잖아요? 순간순간에 우리는 계속 내 생일인 거야. 내 생일. 운문 스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살다 보면, 뭐, 지금까지 나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사회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젠다가 이렇게 변해가요. 크게는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살아온 시간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아젠다가 많이 변해요. 내가 어려서는 가난.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어려웠어요. 그 가난이 여러분들은 가난에 대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가난했잖아요. 어려서 생각해 보세요. 동네 테레비 있는 집이 뭐그한 동네에 한집 정도 있었으니까 요즘에는 집에 뭐 테레비가 두 대인 집도 있고 세 개인 집도 있고 뭐 컴퓨터만 있으면 다 테레비 있잖아요. 또. 그런 시대에 살지만 어려서는 테레비도 없는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자동차 있는 집이 어디가 있어? 어려서. 응? 1967년, 68년에 우리 한국의 GNP가요, 1인당 소득이 57불이야, 57불. 57불. 경제 개발 그 계획을 잡고서 첫 번째 경제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중간에 그 발표를 한 수치를 보니까 여러분 돈 100불을 줘도 여러분 가족들하고 가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100불을 줘도 우리가 어려서 다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잖아, 다. 공감이 안 되네, 이분들은 다 부자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잖냐, 이 말이요. 가난. 가난하게 살다가 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광대한 그 시간에, 맥락에서 보면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가난을 이긴다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어째서요? 미국에 뽐 받아서 미국에 흉내 내고 살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질 거라 그래서 막그 자본 중심의 사회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믿고 있었던 우리 전통의 가치 같은 것들이 다 어디로 또 뭐, 무색해져 버리고. 여러분 집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뭐 애들 열심히 키워서 다 이제 내보내고 이제 그런 연세들이 이제 많으실 건데, 자녀들 애써서 열심히 다 키워서 내보냈지만, 키워서 내보내면 그게 남이지. 그잖아요. 그 전통에 뭐 있는 가치가 이제 무슨 큰 변화를 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민주화 한다고. 조선시대 여러분이 민주화라는 얘기하면은 바로 참형당했지, 참형. 예? 민주화 한다고. 그런 시대에 얼마나 또 오랫동안 또 휘말려 살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민주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또 무슨 시대예요, 이제 요즘은? 복지의 시대인가? 사회주의 개념 같은 게 이제 많이 사회의 이제 가치로 받아들여져서 뭐 평등의 개념 뭐 공정 뭐 이런 것들이 또 요즘 또 아젠다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뭐한60 되신 분들한테 10대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죠? 천만에 10대로 돌아가면 똑같은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돌아갈 필요가 없어. 가봐야 어려서 여러분이 했던 시행착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을 있게 하는 그 바탕에 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저런 아젠다에 뭐 어쩔 때는 휘말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걸 주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사는 거.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그 많은 변화 속에서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의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도가. 서양의 근대 철학자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되는 게 근대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근대 철학 사실은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 근대 철학의 뭐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뭐 평가를 하니까 뭐 내가 서양 철학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뭐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보면 데카르트는 별로 저술이 없어요. 구체적인 저술이 없어. 근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핵심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는 생각한다. 어? 그 다음에 뭐요? 우물거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봐요. 우물우물거리지 말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 말이잖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 전통에서는 그 이슈가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나의 존재의 바탕에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 근데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바탕이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어. 내가 존재하게 되는 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생각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논증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대한 철학자라고 그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 그분은 부처님께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면은 한 2300년 후의 인물이요. 2300년 후의 인물. 부처님은 벌써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작용하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한다는 말이요. 그거를 지적하셨고, 그 지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그 정신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그 흐름이, 그 전통이 불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불교를. 요즘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전 대표가 당을 탈당했다고 그래. 그렇죠? 탈당했대. 야, 당대표가 뭐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당에 더 이상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당을 탈당해서 자연인으로 당과 무관하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뭐 감당할 것이 있으면 감당하고 하겠다고 이제 그랬더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 참 용기 있는 처사다, 이런 생각도 들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가봐, 이건 뭐 정치하는 얘기가 아닌데.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도 탈당해가지고 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에 누가 안 돼야 되니까. 어?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면은 이제 여기 잊어버리세요. 내 지금 한 말은.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소리니까.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가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했고 어떻게 하는가, 그게는 그분의 의도잖아요. 판단의 바탕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인텐션이 있는 거예요. 인텐션이. 근데 그게 법다울 때, 법답다고 하는 것은 선법이라는 거예요. 법답다는 말은. 불선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선법은 비법이에요. 비법. 그런데 그 당을 탈당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내린 그 판단에 굉장히 나는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그 판단이 잘된 판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판단을 해서 저런 처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공감이 돼.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기가 공감하는 것을 사람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진선미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것, 선법인 것, 아름다운 것. 그 말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본래 그것은 선법인 거예요. 선법. 이게 아름다운 것은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everything beautiful, 모든 아름다운 것은요, 그 뭔가 선법의 의지, 선법의 의지를 가지고 내뱉어 놓은 선법의 의지 속에서 나온 어떤 그 사람의 생각, 행동 뭐 이런 것을 보고 공감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한테 장소와 시간과 조건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
얼마 전에 내 서재를 이렇게 뒤지다가 그 가가미 진자에서 그 경신사라고 하는 일본의 그 신사인데 거기에 우리 고려 불화가 있잖아요. 고려 불화가 가가미 진자에 있는데 신사에 가 있어요. 어떤 경로로 그게 갔는지 모르죠. 근데 아마도 신사에 우리 고려 불화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수월관음도라고 그래. 얼마 전에 내가 내 방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수월관음도가 있는 거예요. 수월관음도. 그한 2010년쯤에 2010년쯤에 수월관음도가 한국에 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수월관음도가 일본에서도 그 가가미 진자에서도 1년에 한 31일 정도밖에 대중에게 공개를 안 해요. 그 너무 많이 이렇게 공개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 산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보존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보존만 하고 있다가 1년에 아주 일본은 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습도도 안 높고 일기도 좋은 어떤 때 가을날 같은 때한달 정도 대중한테 공개를 하는데 그것도 미리서 다 신청을 받아요. 하루에 몇명 이렇게. 우리 송광사도 그래야 되겠어. 뭐딱 해가지고 송광사 하루에 10명만 딱 오게 하고 신청받아요. 그런데 그 가가미 진자에 있는 그 수월관음도 그거를 우리 한국의 문화재청의 그 청장을 했던 분이 고려대학교 교수했던 사람인데 최광식 씨라고 그분이 그거를 참배를 하러 그 시기에 맞춰서 갔어요. 이제 문화재 청장이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뭐 쇼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이 거기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약간 브레이크 타임 때 이제 다시 이제 그거를 문을 잠궈야 되는데 가가지고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절을 했대, 문화재 청장이. 그러니까 그 경신사에 그 관리하던 그 일본 신사 관리하는 그분이 보고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저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계속 절을 하는 거 물어보니까 한국의 문화재 청장인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이 되고 그래서 그 가가미 진자에 있는 그 수월관음도가 한국에 와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전시를 했어요. 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사람들 미리서 예약 받아가지고 보는 건데 거기다 하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봤죠. 보신 분 계세요? 안 봤어요? 아무도? 그런 것이 신문에 나면은 죽으라고 열일을 제끼고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때 가서 봤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 가니까 그 가가미 진자의 그 수월관음도 그 모사도를 비단에다가 이렇게 그 인쇄를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비싸. 그때 그거 사는데 한 60만 원준것 같아. 비싸잖아요. 있는 돈을 그냥 탁 털어서 용기 있게 하나 샀어. 그랬는데 살 때는 내 방에다 걸어놓고 내가 이거 많이 봐야 되겠다 했는데 한 십몇 년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어. 근데 뭐 사람 사는 게다 그렇지 뭐안 그래요? 사람 사는 게뭐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샀지만 또 잊어버리니까 또 전생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샀는지도 몰라. 어디가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사는 거예요. 왜냐? 계속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팔려 살다 보니까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놓고 한 며칠을 봤네. 예.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요.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 야, 이 수월관음도를 그리는 사람은 필시. 수월관음도를 이렇게 정말 자비한 모습으로, 자비한 자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 자세가 이러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왔겠거니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작용의 바탕에 이 사람이 의도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수월관음도를 그렸을 건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의도를 온전히 수월관음의 정신으로 세상을 산 사람이겠거니, 그런 생각으로 그 그림을 그리 봤어요. 세상에 그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뭐요? 여러분 생각해 봐.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뚱맞지? 가장 아름다운 그림 그러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아닐까? 모나리자 보신 분 보셨어요? 한 분밖에 안 봤네.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파리로 다 날아가서 금년이 가기 전에 한번 보세요. 예? 예. 정말 그 모나리자 그림은 정말 그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에 유리가 몇 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 그림이 왜, 근데 그 그림은 왜 루브르 박물관에 있을까요? 우리 수월관음도는 왜 경신사 가가미 진자에 가 있는 거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가가미 진자에 가 있는 수월관음도를 보고 일본 사람들한테 저거 우리 건데 자들이 뺏어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죠? 그거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보관이 됐었을까? 보관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양류관음하고 수월관음 두 개인데, 우리 고려불화로는 일본에서 잘 보존되고 있어요. 잘 보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 일본에 그렇게 기후 여건이 안 좋은데도 그걸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요. 모나리자도. 이태리에 그게 있었다고 생각해 봐. 이태리에. 그거 그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마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아름다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시인들도 그러잖아요. 시인이 시를 쓰면 그 시인의 그 삶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그런 시가 써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절에서 사는 승려로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승려로서 충실하고 승려다운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살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절에 사는 승려로 살면서 불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선법의 의도로 세상을 사는 것이 불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색하게 어디 창고에다가 내 던져버리고 전주에 어디에 땅이 비싸다더라면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나를 찾아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옆으로 간대. 그 아름다움이나 이런 얘기가 그냥 내가 공감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자기의 표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 이런 모든 것은 자기 의지의 산물이라고요. 의지의 산물. 의지의 산물이고, 그런 의지의 산물인 것을 보고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의지의 결과물이에요. 불교는 바로 그 지점을 문제 삼습니다. 모든 것은 나 의지작용이다. 모든 것은 나의 의지작용이다. 부처님이 12연기를 말씀하실 때첫 번째로 나오는 게 행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의도가.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앞으로 한달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될 건데, 봉축의 분위기죠. 송광사도 봉축의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서툴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봉축의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러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공감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중심에 바른 의도로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좀 굳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불교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자, 수고했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